Times. 라리 바실리오. 저는 이태리 사람 줄 알았습니다. 네. 사운드만 들으면 남자인 줄 아는데 기타리스트는 정작 여자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멋있는 보라색 기타 은총 씨가 지금 들고 있는데 진짜 은총 씨 말처럼 사운드 들으면 남자인 것 같다. 이게 그 뭐냐면은 그 사운드의 그 손맛이 약간 네. 여성 기타리스트들과 남성 기타리스트들이 좀 다른 게 있잖아요. 그 보통 보면은 이제 밴딩이나 약간 격렬한 플레이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그 피지컬을 활용한 플레이들이 좀 많은 것들이 남자 기타리스트들한테 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고 네. 여자 기타리스트들한테는 상대적으로 그런 그 힘을 요하는 밴딩류의 플레이들보다는 라인류의 플레이들이 훨씬 더 섬세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나타나는 경향이 많은데 라리 바실리오 같은 경우에는 은총 씨가 형 사운드 완전 남자 같지 않아? 이러고 들어보니까 그런 밴딩이라든가 여기 슬라이드 인아웃이라든가 이런 보통 이제 피지컬적으로 많이 승부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의 연주가 굉장히 강해갖고, 아니 이분은 기타를 얼마나 쳤길래 이렇게 플레이 자체가 힘있고 엄청 연주력의 그 손맛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막 블루즈 하면서도 막 이 힘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 때문에 찾아봤더니 8살 때부터 기타를 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음악 집안이었대요. 네,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막 조기교육 시키고 그랬던 집안인데. 축구 선수 이름 같은데? 그렇죠. 라리 바실리오. 뭔가 약간 라리가에서 뛰었나? 라리가에서 뛰었을 것 같은. 네, 라리가에서 네. 뛰는 미드필더 같은. 네, 느낌인데. 남미 느낌의 굉장히 네. 뭔가 약간 어떤 클럽의 레전드일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라리 바실리오 네. 그런 느낌이죠. 그 실제로 찾아보니까 상파울로에서 태어났습니다. 브라질. 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태어나서. 축구 쪽이네요. 또. 네, 축구 쪽. 약간 삼바 기타 느낌. 일단 볼 잘 찰 거예요. 그쪽은 다 잘 차더라고요. 여자든 남자든. 네, 네 살 때부터 이제 오르간을 치기 시작해갖고 여덟 살 때 어쿠스틱 기타를 처음 배우고 기타와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지금 이제 88년생이라 33인데 뭐 이제 그 양경을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유명도 아티스트들과 협연을 하면서 본인의 이제 그런 커리어를 막 왕성하게 쌓아가고 있는 그런 지금 시기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파모라는 앨범 작업에서 이제 굉장히 그 호평을 받았던 앨범인데 거기서 일단 비니 칼류타와 나다니스트와 함께 네, 협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그렉 필리니게인스라고 그 건반 하시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네, 그분하고도 그러니까 올스타 세션들이죠. 올스타 세션들과 같이 협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로 뭐 조세트리아니 그리고 시다 가렛, 이분 이제 재즈 보컬리스트인데 네, 이렇게 유명한 아티스트 분들이 같이 협업을 할 만큼 요즘 많이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기타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톤이나 그냥 이런 느낌의 어떤 사이키델릭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장르가 특이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통 기타 그냥 겁나 잘 치는 사람이에요. 기타 그냥 너무 잘 쳐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라리 바실리오 그 연주 영상들 찾아보시면은 진짜 그 정말 이 시원시원한 손맛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연주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미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그 노출도 많이 됐었고 네네. 이제 동시대적으로 노출 많이 된 이제 그 기타리스트들 보면요. 마테우스 아사토가 이제 막 올라올 때 이 친구도 네. 올라오고 뭐 그 전에 이제 마크 레이틀리 같은 기타리스트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근데 이제 왜 두드러졌었냐면은 여자 기타리스트인데 이제 너무 기타를 잘 치니까 그 저도 영상으로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네네네. 아까 딱 은총 씨가 보자마자 아 이분이야 이러더라고요. 이름은 몰랐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3799,000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아재의 에센셜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약간 저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 드렸었는데 그거를 일단 최대한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평소에 이제 그냥 가격이 10배예요. 네. 시그니처 하는 그 텐션으로 웬만하면 지금 그 에센셜의 릴리즈를 치운 다음에 지금 저희가 리뷰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될 것 같아요. 자, 3799,000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99cm, 무게는 3.36kg, 두께는 44mm, 12프렛 뒷둘레 77mm입니다. 그 아까도 그랬죠. 야, 의외로 뒷둘레를 되게 두껍게 넥을 좀 두툼하게 쓰시네 이랬는데 아까 그 연주하는 거 딱 보니까 아, 뒷둘레가 두툼할 수밖에 없는 두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연주 그런 패턴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바디는 애쉬 사용하고 있고요. 어쩐지. 네, 넥에는 아재 오버 C쉐입 넥에 에스테크 우드 원피스 로스티드 버드아이 메이플 넥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문양의 저 시그니처도 아주 멋있네요. 네. 오토그래프가. 그렇습니다. 헤드머신은 고도의 매그넘 락 머신에 들어가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42mm 너트 너비 블랙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판 역시 에스테크 우드, 로스티드, 버드아이 미플, 프레포드가 머드 오브 펄 닷 인레이와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이런 데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되게 싼 기타의 그런 스펙들을 보다가 이제 이쪽 고급형으로 오면은 일단 목재에서부터 디자인에서 사로잡는 게 다르죠. 지판공률 반지름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적용이 되어 그렇죠. 있어서 228mm에서 305mm로 네. 조금씩 빤빤해지는 느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프렛은 22 전부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입니다. 프레스티지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주 매끄러운 프렛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픽업은 라리바실리오 시그니처 픽업인데 세이머 덩컨에서 특별 제작된 픽업이 험싱싱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러 원볼륨 원톤 5의 픽업 셀렉터 알터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역시나 최근에 아이바네즈가 자랑하는 다이나믹스 시스템 다이나믹스 9입니다. 네, 그리고 브릿지 고토 T1702B 브릿지가 사용이 되어 있고 전부 다 금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바이올렛 색상이 너무 예쁘게 빠져가지고 딱 보자마자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정말 높게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 네, 정말 예쁩니다. 이거 조금만 이상하게 칠하면 그렇죠. 이런 색들이 어려워요.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이 색감은 좀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원래 골드가 잘 어울리는 걸 이제 화이트 골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흰색의 골드 하면 진짜 고급스러운데 보라색의 골드 얘기를 들으면 딱 들으면은 머릿속에서 이게 조합이 잘 안 되는데 보라색의 골드 막 이러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 예쁜 거죠. 바이올렛 골드 아주 훌륭한 색 조합입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은 좀 역대급으로 빠진 것 같고요. 사운드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팬더 트윈 리볼브고요. 다이나믹스 9에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예. 오, 좋다. 그래, 이런 고급짐이 있죠. 하프톤에서 많이 고급스럽네요. 100만 원 이하에선 안 나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일단 중저음이 엄청 든든했어요. 이게 여유 있으면 하나 구입하시죠. 안 됩니다. 피크도 보라색 같고. 아, 피크도 바이올렛이네. 아, 근데 진짜 갖고 싶다 이거. 개인톤 들어봐야 알겠지만 아니, 네. 계속 들어볼게요. 이 비싼 기타는 비싼 소리가 나긴 나네요. 다행입니다. 네. 진짜 다행입니다. 네. 다행히 에센셜을 조금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개인톤 들어보기 전에 딱 들었을 때 말 안 하고 그냥 들었으면 당연히 디마지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던컨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인톤에서 약간 그런 느낌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던컨은 애쉬예요. 아, 소리 너무 예쁜데. 아, 예쁜. 어우, 좋다 좋다. 던컨의 느낌이 아니야. 이분이 그 기타의 사운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나 봐요. 네. 야, 좋다.
후드뮤트. 후드뮤트라고 하죠. 네. 아, 너무 고급지다 소리. 좋긴 좋다. 확실히 그 이 영역이 다른 사운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 어떤 사운드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던컨이라고 하면 흔히 약간 이미지처럼 갖고 있는 좀 투박하고 꺼끌꺼끌하면서 굉장히 그 톤 자체가 개인 톤에서 이렇게 그 쏟아져 나오는 예. 그 뭔가 칼칼한 그 느낌이 되게 멋있는 사운드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건 엄청 디테일하고 되게 델리케이트하면서 아주 서정적인 그런 느낌의 사운드까지 되게 던컨치고는 가장 되게 디테일한 사운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샬 게인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아, 제가 할까요? 네. 마샬입니다. 마샬 톤 메이킹.
좋다. 기타를 놓고 싶지가 않으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주 손이 너무 편하고. 야, 이게 근데 진짜 저는 약간 다행인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 도대체 3, 400원짜리 기타는 뭐 하는 거야 이랬는데 뭐 하네요. 뭐 하네. 네, 잘하긴 잘하네. 잘하는구나. 괜히 비싼 기타가 비싼 건 아니었구나. 네. 네, 다행입니다. 자, 선생님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박수해야지. 아, 플레이. 너무 소리 좋네요. 아, 진짜. 멋있었어요. 자, 거의 약간 은총 씨 거의 그, 공연 본 것 같은 같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주 그거 멋있었습니다. 틀어놓을 걸, 그 미러볼. 아, 이렇게 칠 줄 알았으면 틀었지. 틀었지. 아, 그러니까 좀 미리 좀 아리키. 아, 이거 몰랐네. 이거 직성이야. 좀 뭐 보라색이니까. 아, 보라보라 했어요. 네. 아, 멋있었습니다. 아, 자, 선생님부터 한 줄 판 드릴게요. 이 참 좋네요. 아, 질서 정연하게 자유분방한 기타. 오, 네. 좋습니다. 알바네즈 시그네처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든다. 오, 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그 시그니처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그 이 양반 사이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별명을 지어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의 그 또 배우분 중에 같은 성함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는 그냥 별명 금보라 이렇게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보라 선생님. 금보라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금보라요? 그냥 금보라로 별명 짓는 금보라 선생님. 자, 이제부터 라리 바실레오의 기타 닉네임은 금보라 선생님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사운드 무제한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스카드 발표를 할 건데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난 뭐 더 줄 것도 없고 깔 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래 놓고 나서 야 이거 이래도 되나? 우리 이거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가 그 이게 여기서 또 우리가 담합을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만든 게 그래서 그냥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로 이 스쿼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너무 폭주하지 않으려고 서로 약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려놓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담합을 해갖고 막 재조정하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 거는 진짜 이거 처음으로 야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처음으로 들게 할 만큼 덮어놓고 주다 보니까 그지꼴은 못 면했어요. 됐어. 주작은 어쩔 수 없어. 좋은 걸 어떻게 기타 너무 잘해. 아니 그리고 뭐 이렇게 딱히 깔 것도 딱히 없어요. 딱히 깔 것도 없고 많이 주지도 않았어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자,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9, 종점이 87점이에요. 진짜 맞는 거지. 맞는 5점 거지. 깎고 4점 맞네. 맞네. 87이 맞네. 이게 그리고 그게 있어요. 디자인 점수를 너무 높게 너무 받았어. 높게. 네. 은총 씨가 사운드 35, 가성비 15, 편의성 19, 디자인 20, 총점 89점.
90점이 나올 뻔했어요 거의.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사운드 33, 네.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9, 회사 총점 87, 평균 점수는 87.67. 야, 역대 1등. 스쿼드 1위를 탈환했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연말 11월에 어, 1등 기어가 또 알바네에서 또 나왔네요. 연말에 이분 안 오시나? 라리 바실리오 한번 오셔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정도면은? 근데 한국에서 1등 했어요. 네. 그 아까 제가 그 리뷰하기 전에 형이랑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면 알바네즈가 이번에 지금 세 번째 연속으로 네네네. 나가고 있는데 그 지금 알바네즈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여기서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친구가 존서 엔도서였어요. 근데 라리 바실리오. 예, 원래 존서 기타로 굉장히 오래 썼는데 알바네즈로 왔고요. 열심히 만들었겠어. 그 기타를. 기타를 만들었겠죠. 그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40만 원짜리 기타를 하면서 이번 시간에 이 기타가 가격이 10배 올라가면서 엄청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을 완전 뒤엎고 역대 스쿼드 1위를 달성을 했어요. 네. 이 정도면 이 기타의 포텐은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심지어는 은총 씨가 저기 가성비를 15점 줬어요. 네, 15점. 저는 17입니다, 가성비. 네. 저도 17일 거야, 아마. 저는 16이 진짜 16이 가성비는 짱이었어요. 왜냐면 네, 가성비 너무 좋고 저도 이게 거의 400 다 되는 거에 17 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 이게 이 가격에 이런 성능이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1위 한 거에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디자인 점수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금보라. 기존에 아, 금보라 금보라 선생님이랑 기존에 있었던 그 아재가 85.67이었거든요. 네. 80 이거 점 그 저희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점수가 85.67이었는데 그러니까 알바네즈가 솔직히 딱 펼치면 나오는데 RG 시리즈나 이런 거 말고 아재 시리즈가 디자인 점수 그렇게 생각보다 높게 못 봤거든요. 높지 않아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쁘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아까 나 맨 앞에서 봤는데 무슨. 자, 이게 지금 이거 여기 재밌는 비교를 해 볼게요. 이 아재 지금까지 역대 1위였던 아재 240이가 이것도 은총 씨와 셋이 같이 했던 거였는데 은총 씨가 89를 줬을 때 우리가 야 김은총 너무 폭주한 거 아니냐 네. 이랬었단 말이야. 네. 근데 오늘 똑같이 89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역대 최고의 기타로 마음의 소리네. 나올 수 있었던 충분한 포텐을 네. 갖고 있었고 선생님이랑 제가 그때 아재에는 83, 85를 줬는데 이번에 87, 87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 점수로만 따지면 그때 그거는 16, 17, 18이니까 평균이 17이에요. 예. 근데 오늘은 이 디자인 평균 점수가 19.3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점 이상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거고 지금 사실 아재는 여기에 비해서 사운드 점수가 조금 낮고 가성비 점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아, 오히려 사운드 점수는 지금 라리 바실리오가 조금 더 높고 네. 디자인 점수가 확 높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점수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네요. 기타는 예뻐야 한다는 또 이런 오랜만에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사실 디자인 점수가 이 마지막 최종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 오늘은 소리 좋으면서 예쁘기까지 하니까 진짜 사람 눈 돌아가게 하는 기타인 것 같습니다. 기타가 예쁘면 소리가 좋습니다. 왠지 알아요? 왜요? 많이 치니까 소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개소리를 그럴싸하게 하는 아, 그럼요. 그런 아주 네. 대단한 재능이 있어요. 기타가 안 이쁘잖아요. 그 소리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프로 기타리스트도 사야 쳐다보고 됩니다. 싶지도 않아. 이거는 심지어 프로 기타리스트들끼리 한 이야기예요. 아, 네. 아, 진짜. 프로 기타 기타는 이뻐야 소리가 좋다. 아 맞아요, 계속 치니까. 계속 치니까. 그건 맞습니다. 네. 좋아요. 근데 또 너무 예쁘면 소리가 좋아질 겨를이 없어요. 네. 상할까봐 안 치고 눈으로 보고 있고 장식장에만 넣어놓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87.67. 솔직히 이게 저희가 정말 이건 진짜 통 까놓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전 라리 바실리오를 몰랐어요. 내가 오전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내가 그 사람의 연주라든가 이런 음악 활동을 알고 있었던 잘 알고 있었던 아티스트가 아니고 오늘 처음 알게 된 아티스트였는데 이 지금 버즈비 스쿼드 시스템을 도입한 이래로 최고 점수가 나온 기타를 내가 오늘 알게 된 아티스트 시그니처에다 줄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수가 마음의 소리인 건 맞나요? 네, 그래서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그랬다는 거. 예. 하여튼 여러분들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 기타가 시그니처 기타가 지금 스쿼드 1위야?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미리 뭐 팬더 제프백 시그니처 나오면 69점 이렇게 나올 텐데 그냥 이게 밑밥을 깔아드리자면은 시그니처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저 시그니처를 안 사거든요. 안 안 사는데 이 기타 그냥 좋네요. 네. 왜냐면 여기는 시그니처여서 주는 그
감점 같은 게 없잖아. 없잖아. 아, 네. 그러니까 기타 자체로만 준 점수다 네, 보니까. 맞다 맞다 맞다. 그렇습니다. 아유 뭐 혀가 길었네요 오늘. 네. 네. 자 LB1 그래서 이런 점수를 받을 만한 충분히 좋은 기타였고요. 네 스커드가 또 한 번 갱신되었다는 네. 소식을 전하면서 다음 시간은 그레치의 멋진 기타. 저게 이번... 저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관상용 기타. 그렇죠. 저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금장과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저거예요. 금장은 사실 화이트골드가 화이트 거의 예. 진리의 조합이었는데 오늘 금보라가 그걸 또 이제 새로운 또 영역을 또 개척을 했죠. 자, 다음 네, 다음 뭐... 시간에 이제 펭귄 빅스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마무리해 주시죠. 너무 고만쳐 고만쳐 사든가. 네. 유튜브 어디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